목요일장 선택과 집중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반등 나왔습니다. 오늘 마감 전에 집중 포인트는 뭘까요? 연초 이제 2주차의 목요일이고 이제 첫 번째 만기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양시장 여러분들 차트가 중요하니까 보이는 건데 다만 보이는 거는 모두는 아니지만은 트렌드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연초에 한 이틀 빼다가 고개를 돌리고면서 등락을 주면서 가죠. 반면에 지금 실은 코스닥은 테마의 춘추 전국 시대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테마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그리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반면에 코스피는 지금 급냉이 있었고, 증권사의 대규모 물량, 그 다음에 오늘 만기일에 외국인들 CPI 지표 발표를 앞두는데 일단 매도와 관망세가 센 날이에요. 다만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종목은 두들기는 거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표가 높고 낮으면 사실 큰 등락은 내 없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저 중동 저 홍해 지역 쿠티 망군이 활동해가 또 지금 항로가 막히는 바람에 쭉 저 남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운임이 해상 운임이 한 거의 두 배 반, 세 배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물가에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주택 주거 비용은 감소세기 때문에 약간의 지난달보다는 조금 뭐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것 때문에 어떤 미국 트렌드가 망가지지는 내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다시 신고가 내려고 하죠. 나스닥이 살아나는데 근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부 시장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부족했던 코스피가 가는 게 예, 지금 평균학적으로는 맞는데 일단은 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뭐 힌트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발언했죠. 오늘 금통위가 열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해졌다. 다만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요게 아마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 기조랑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스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기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조기에 지금 3월에 금리 인하할 경우는 한 다음에는 1월 달부터도 지수를 붙여야 되죠. 대형주로 그냥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종목장이고 테마와 이슈, 코스닥과 예, 어떤 이슈가 부합되는 섹터장이 우위의 장이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오늘 저녁 CPI의 미국 시장 반응과 내일 시장을 보고 열고 판단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네, 종목이 우세한 장이다. 다만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화려한 비상을 보인 주가들은 연초는 호재가 나오면 뭐 단기 고점치지 세게는 못 갈 것 같다. 대신에 새로운 시대들이 또 부각하고 새로운 주가들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일단은 제가 이제 우주항공과 소수 방산인데 방산도 이번에 다 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하나에어로스 네, 전고점 뛰어넘어 버리죠. 그다음에 연초에 지난해 강세가 나온 다음에 충분한 매물 소화를 거쳤던 이런 뭐 넥스원 트렌드상으로는 상당히 강과죠. 네, 또 넥스원은 또 로봇과도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장됩니다. 제가 일단은 저 우주항공도 내 조정시 잘 봐야 된다는 멘트는 날려드렸는데요. 관련주들이 오늘 뭐 급등세로 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참고로 어제 이재용 회장이 저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지금 6G 네트워크 사업부 연구센터에 방문했죠. 방문해가지고 6G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6G는 뭐죠? 저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금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면은 통신 역할을 하는 거고 자율주행이 열리더라도 5G, 6G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종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오늘은 실은 이제 지금 뭐 저 하단에 있던 통신 장비주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 에이스테크부터 뭐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네,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런 센스뷰, 그 다음에 CXL로 급등 다음에 소화했던 오킨전자,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되고 그 다음에 AP위성은 저궤도 위성과 관련돼 있죠. 이런 것들이 또 테마와 이슈로 좀 부각이 되었다는 것. 네, 신규 상장 됐고 네, 트렌드가 아주 양호한 큰텍. 뭐 급등 다음에 매물 소화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네, 오늘 부각 테마가 또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주항공과 오늘 통신이죠. 통신 장비. 네, 이런 부분이 오늘
네, 시세에 또 중요 이슈로도 담당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CES 2024를 관람했던 우리 IT 영역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주말에 들어올 겁니다.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게 있겠죠. 보고 느끼고 현장에서 관람하면서 무엇이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를 느낄 건데, 오늘 뭐 그쪽에 갔다 온 친구 제가 메신저로 좀 받은 내용을 보면은 현장에서 받은 거는 일단 AI 로봇 자율주행이네요. AI 로봇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네, 요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AI와 관련된 주가들은 연초에 뭐 화려한 비상으로 갔고, 그죠? 다만 반도체 쪽에 AI, 제가 지금 디자인 하우스 쪽하고,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담당하는 쪽은 최근에 좀 반도체 조정에 늘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제가 관심 종목이 분명히 맞고요. 네, 그다음에 로봇이 실은 자율주행하고 연초에 별로 가지 못했어요. 온 디바이스에 밀려버려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도 로봇은 오늘 보니까 조금 개별 주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와 관련돼 있는 네 V원택이 뭐 오늘 좀 강세가 나고 있고, 자율주행도 네 지금 왜 좀 그런 이야기하냐면은 최근에 PBV 이야기했는데 실은 현대기아차 부스에 2만 명이 몰려와서 구경을 했다고 하네요. 기아차 부스에 여기 이제 PBV 목적용 차량이죠. 모델인데 지금 기아차 12,000명이나 몰려가지고 PBV를 구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 변형되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차량이거든요. 네, 요거 우버랑 이제 네, 전략적 제휴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대형주는 기아가 깨진 않아요. 네, 하지만 매우 견고하고 네, 상승을 체비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가들도 로봇 관계 좀 꿈틀대고 있다는 거. 현대차 라인은 중형주 이야기들이 뭐 싱크웨어 붙었고, 기아차 라인 PBV하고 관련돼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는 이 모토록스죠, 그죠? 이런 주가들도 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오늘 또 뭐 좀 샘솟는 바닥에서 꿈틀대는 주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또 코스피는 지금 금융 저 플랫폼을 지고 요즘 뭐 카톡에 서비스 많이 하죠. 네, 토스가 예, 이제 상장 스케줄이 잡히고 상장 이슈가 등장하죠. 그러면 토스랑 가장 유사한 업종이 바로 이 카카오뱅크죠. 카카오가 오랫동안 뭐 하락과 고배를 마셨습니다만은 네, 오늘 뭐 토스에 네, 상장 이슈가 잡히면서 카카오도 그 때문에 간 겁니다, 실은. 네,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괜찮고, 네, 오늘 카카오뱅크가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가 좀 터졌다는 거. 항상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는 눌림목을 개발에 덤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형주는요. 네, 이런 부분이고, 엔터도 최근에 뭐, 암암리 뭐 조용히 갑니다. 네, 하이브 어느덧 26만 원까지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네, 이렇게 왔다는 거. 네,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 오늘은 제가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다수가 어제 강세형들 또 조정이죠. 조정인데, 일단은 뭐 AI 의료 부분의 소수들은 오늘 강세 반응이 일어난다는, 여전히, 예, 테마와 이슈가 잡혀야만이 시세가 난다는 거. 이게 오늘 주요한 네, CPI 발표 앞둔 만기일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토스 상장 일정에 따라서 토스의 기업 가치가 15조에서 20조까지 평가를 받는 모습, 이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카카오뱅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연초에 AI 시세를 줬습니다. 이후에 자율주행과 또 로봇까지도 CES 2024 후기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주름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주항공, 또 6G, AI, 로봇, 자율주행 등등등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올라서 준다면 이제 시장은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래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지수 리듬은요, 이제 연초에 충분히 한 2주간 1주일 반 쉬었으니까 이제 반등에 가깝고 CPI가 크게 뭐 큰 변동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나오면 조금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죠. 네,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늦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조기 금리 인하는 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인덱스는 반응은 나오는데 화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화려하기는 하려면 다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이 돼야 되는데 반등은 있는데 화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수익률 게임의 축은 네, 여전히 지금 섹터 공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연초가 제가 춘추전국 시대라는 표현을 서두에 드리죠. 테마의 춘추전국이요. 뭐, 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움직입니다. 네, 그런데, 또, 춘추전국 시대 누가 이제 난세 영웅이 나와가지고, 네, 완전히 평정하면서 압도하고 이제, 가는 안에 인물이 등장하죠. 역사적으로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요런 1월 달에 춘추전국 시대를 평정할, 예, 정말 새로운 주도주 집단, 이런 것들이 등장할 시간이 1월 중순에서 1월 하순경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식하고 글로벌 트렌드로 가는 겁니다. 네, 요거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제가 연초에 2024년에 만든 것, 제일 먼저 우주항공에 올라갔다가 뺐기 때문에 관종을 해놨으니까 아마 하신 분들 다 수익 나셨을 거예요. 네, 빠질 때 보신 분들 저는 다 수익은 다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라든지 지금 또 연초에 AI에 비해서 좀 너무 못 가 있는 로봇주도 이제 서서히 좀 꿈틀거릴 시간이 오고 있지 않는가. 로봇과 자율주행이 상대적으로 못 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아직은 테마의 순환으로 보세요. 테마의 순환으로 보는데 어쨌든 제가 좀 가격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 매력이 떨어져야만이 가는 거예요. 연초에 세게 달렸던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투경을 달아버려가지고 지금 반락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거는 조금 손 빼고 예, 지금 순환 돌아갈 수 있는 이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단정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지표 변화가 조금 이제 조기 금리나의 무게를 실른다면은 그때는 예, 하단에는 대표주 또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직은 섹터의 주도주를 잡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 거래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강한 달러분 그 다음날 빼고 빠지나 싶으면 돌아서는데 어쨌든 지금 뭐 연초에 핫 이슈가 되는 건 신기술 테마들이죠. 또 신기술 테마에서 네, 지수와 종목들 지수보다도 종목의 순환이 돌아갈 거니까 연초에 못 갖고 세서 24에서 부각됐던 일단 로봇과 자율주행을 좀 관심에 두어야 될 시간이 이제 근접해진 것 같지 않느냐. 자, 이 표현도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장 관심 있게 볼 만한 그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금 좀 많이 후퇴를 했지만 만일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면 대형주들의 반등, 그 가운데서 바이오주의 움직임 지켜볼 만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테마장, 그 가운데서 지금 1월장에 전 세계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담은 시장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그런 테마와 종목의 움직임이 탄생하는지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